첼로 선율이 강당을 채웁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첼로 연주를 응시하고 첼로 연주자는 섬세한 손짓으로 현을 켜며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냅니다. 연주자는 첼로의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거장 미샤 마이스키입니다. It's extremely important to expose young people, children, develop their sensitivity and appreciation of beauty, be it in nature or in art and music. 아이들은 세계적 거장을 전문 공연장이 아닌 학교에서 만나 직접 연주를 듣는 게 꿈만 같습니다. 첼로 연주를 보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고 생동감 있었습니다. 공연이 열리게 된 건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추진하는 스쿨 콘서트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재단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공연하는 연주자들과 계약을 맺고 지역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학생 3만 3천 명이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We want to invite more artists and want to make it more of a tradition. So people know it, people get to know all kinds of music and it really becomes part of their lives. 운명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개막한 통영국제음악제는 10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